지금부터요, 차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차고라는 건설을 배우려면요,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이렇게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성립 요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했죠? 성립해서 여기서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이것을 뭐라 한다?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또는 뭐라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그러면 이 취소에 뭐가 되냐? 이게 착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착오가 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불일치가 됐다는 말은 계약이 불성립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성립하면은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알겠죠?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계약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지금 먼저 우리가요, 오표시 무효 원칙을 한번 볼까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한번 배웠었죠? 오표시 무효 원칙 했어요? 안 했어요? 법률행위에서 한테 했죠? 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둘이 합의. 실수해서 Y 토지, 옆에 있는 Y 토지가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땅이 두 개인데 계약은 X토지인데 등기는 Y토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Y토지 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X토지에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뭐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표시라고 그랬죠.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X토지로 합의했는데 잘못해서 Y토지로 등기가 됐잖아요. 이것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차고를 이유로 왜 취소를 못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차고는요, 갑이요,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표의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의사 있죠? 의사는요, 의사.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는 것을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청약이면 청약, 승낙이면 승낙, 하나에 하나.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고 해. 근데 여기는 갑하고 을이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X토지로 합의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요,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X토지로 이미 일치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는요, 우리는 착오는 언제 나오냐? 착오는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가 나와요. 그런데 갑하고 을은 처음부터요,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10번 중에서 7번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표의자고요. 이건 상대방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착오는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착오가 뭐라고 했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됐죠,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뭐냐면 착오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하나는 뭐냐? 표시상의 착오라고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두 번째, 내용의 착오. 세 번째, 법률의 착오. 다섯 번째, 네 번째, 동기의 착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자, 그럼 봐.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하고 입하고 이렇게. 내용의 착오는요, 뇌하고 눈하고, 눈. 자, 그럼 봐봐요. 14시, 오늘 14시부터 보강합니다. 이렇게 14시부터. 어? 그럼 14시부터 보강한단 말은 몇 시부터 보강한단 말이에요? 2시부터.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눈으로 잘못 읽어. 오, 오늘 4시부터 보강인가 보다. 혼자 실컷 놀다가요, 보강 끝났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어? 이렇게 14시부터 이렇게 잘못 써놓으면요. 16시부터 보강이다 하면 더 골치 아프죠? 남들 다 집에 가고 없는데, 혼자 6시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눈으로 잘못 읽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본의 엔화하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거의 뭐 10대 1 정도 돼요, 거의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천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천엔하고 천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이 물건을 천원에 살게요. 아니, 만원에 살게요. 만원. 이렇게 얘기하던데, 꼴에 또 문자 뭐 쓴다고, 천엔에 살게요. 만엔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10만원에 산다는 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생각하는, 가치를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요, 내용의 착오. 네, 생각을 잘못했다. 그럼 영국의 파운드 하고요, 그 다음 미국의 달러 하고요, 어디가 더 가치가 더 커요? 어? 여러분요, 2달러가 1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파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봤을 때는요, 달러화가 더 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표시상의 착오는 눈하고 손하고 입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요, 가가지고 14시부터 보강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본장님 딱 와가지고 당당해서 가지고 4시부터 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몇 시부터인데? 14시부터인데. 말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내가요, 칠판에다가 14시부터 보강한다고 좀 써놓으세요. 그랬더니 4시부터 보강한다고 써놨어요. 4시부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러면 과일가게 가면, 개당 1,000원인데 개당 10,000원을 써진 경우 있어. 동그라미 잘못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보면은요, 놀래가지고 다 가죠. 이거 무슨 금상아래? 이렇게 하고. 왜요? 1,000원이라고 1,000원을 10,000원으로 잘못 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과값이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손님이 한 명도 있어, 없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걸 표시를 잘못한 거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법률의 착오는 뭐냐? 법률의 착오는요,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고 건물을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 그럼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럼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 동기가? 동기가 이유, 원인이죠.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각자에 다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동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상업적으로 허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도 호텔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호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땅을 사게 된 이유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동것을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걸 동기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고속전철 여기 있어. 지금 여기요, 저기 보면 화도요. 어? 그래서 ITX 종점이죠? 그 주변이요,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땅을 샀는데요, 지지부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요,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요, 나는 투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알죠? 그걸 동기에 착오라고 하죠. 여러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 발표를 했죠? 3기 신도시 5군데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 선호도가. 어디를 제일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다섯 군데 중에서, 상기 신도시 다섯 군데 중에서 1위가 과천이요. 2위가 화남, 하남. 3위가 왕숙지구. 그 다음에 4위, 5위가요. 4위가 저기 일산, 5위가 뭐 저기 뭐 부천인가 그런가 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왕숙지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뭐죠? 조사를 했으니까요. 정확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기 이 남양주 쪽이 조금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ITX도 간다, 뭐죠? GTX도 간다 가지, 뭐 BRT도 뭐 어떻게 한다 가지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판교에 뭐 테크노밸리에 3배가 여기가 된다느니 문화공연, 문화 테마파크들이 생긴다느니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요. 신도시가 아니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여기가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천은 당연히 사람들이 옛날에 과천 청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약간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당연히 뭐 사람들이요 많이 가려고 하고 거기가 또 어리 뭐 대공원도 있고 경마장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가 좀 더 낫긴 하죠.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거기가 또 공기가 또 좋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은 세대가 몇 세대 안 돼요. 하남은 13,000세대가 밖에 안 돼요. 조금 해요, 하남은. 근데 아무래도 하남은 서울하고 아주, 뭐죠? 거기 뭐 천호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남이 좋은 데로 꼽힌 건 조금 의외예요. 사실 교통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거기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요, 이 남양주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남양주가요, 3위를 했더라고요. 근데 남양주를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와가지고 EBS 그 촬영이 있어가지고, 공인동사 촬영에서 방송국을 가려면 일산을 가야 되거든요. 일산 간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여기 뒤에 그 가는 길 있잖아요. 얼마나 막히는지, 야 여기, 아무튼 남양주가 성장하려면 서울에 진입하는 길이 많아야 돼요, 루트가요. 그런데, 한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거기는 방송은 이미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거의 EBS는 생방송이 아닌데 생방송처럼 찍어요. 사람이 계속 20분마다 옆 뒤로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NG를 많이 낼 수도 없어요. 뒤에 바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또 촬영하면은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촬영하는가를 또 모니터링을 해요. 옆에서 보고 나서 내가 하면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또 하고 바로 이렇게. 그런데 막 딱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길이, 빠져나가는 길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GT가 생겨 그러면 여기 또 대교도 하나 생기고 한 두 개 정도 생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과천 담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기다. 이렇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올해 그러면 차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고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차고는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래? 이건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 여기는요, 일반인,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알겠죠? 그럼 표의자는 뭘 하죠? 표의자. 표의자는 뭐를 중시해요? 의사를 중시하고요. 일반인은 객관적은요, 상대방이죠? 뭘 중요한다? 표시를 하죠, 표시. 이 일반인은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판례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갑이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요, 이 건물을 청약을 하죠, 청약. 청약을 의사, 표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것을 10억에 팔고 싶은데 10억이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가지고 1억으로 표시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요, 덥석이요, 알았어요 하고 1억을 그냥 바로 입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봐봐요.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원래 10억인데 1억으로 잘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고 설령 만약에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1억에 청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1억 원에 청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건물은 분명히 10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도 여러분이 1억, 10억짜리를 1억 원에 청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것을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요,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인데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10억에 팔까, 9억에 팔까 고민하는 거예요. 막 옆집에서는 막 5천 떨어지고, 전번 주 5천 떨어지고, 또 이번에 또 5천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말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10억에 내놓으면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시기를 놓치면 또 5천 떨어지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10억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근데 정작 문자를 보낼 때는 9억의 문자를 보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알았어, 내가 9억에 살게, 9억에 성장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착오가 되는가? 그럼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10억에 하려고 했는데 9억이니까 당연히 착오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번 달에도 떨어지고 이번 달에도 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요, 금매물로 9억 정도는 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착오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똑같아.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똑같아. 착각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땅이 지금요, 고속 전철역이 생기는 땅이란 말이죠. 아이, 먼저 GTX가 생기는 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역주변은 무조건 발달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역주변은 무조건 발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얘기해. 지금 KTX 역이 다 엉뚱한 데 서여져 있어요. KTX 역이. 지금 강릉 가는 것도 이런 것도 보면, 원주에도 KTX 역이 있거든요. 중간역이. 그런데 거기 보면 서원주라고 해가지고 아주 허벌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다 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죠. 나는 몇 번 가서 얘기했죠. 원주에서 이제 학원할 때. 모든 KTX 역들이 다 허벌판에 서여졌지만 지금은 다 KTX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다. 이런 국가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역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거기를요, 어떻게 되는지, 뭐죠, 뭐 건축 완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요, GTX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GTX가 마지막 여기 화도 아닌가요? 맞죠? 맞아. 그럼 여기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도 주변에, 처음에는 저기가 이제 역을 한, 뭐죠, 상업지구라든가 주거지 곡판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요, 좀 더 떨어진 데 있겠죠. 사람들이 왔을 때 저기까지 누가 가? 여러분요, 우리 KTX 생겼을 때 돈 비싸다고 해서 부산 아무도 안 탄다고 그랬죠? 지금은 KTX가 부산 가는 거 표가 없어가지고 당일은 예매가 안 돼요. 지금 강릉 봐봐, 강릉. 강릉도 맨 처음에 올림픽에 있을 때 올림픽이나 됐지 저렇게 비싸가지고 누가 하느냐. 강릉까지 누가 KTX 타고 강릉 가느냐.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강릉에 표가 없다니까요. 주말에도 횟수를 줄여가지고 항상 만석이고 주말은 늘렸는데도 만석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뭐가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지금은 시간이 돈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마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뭐 우리가 뭐 서울역 갈 일이 뭐가 있냐? 물론 없죠, 지금. 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머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GTX가 딱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GTX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상권 형성이 돼. 사람들의 사고가 또 다르게 발달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당연히 아마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발달하겠죠. 우리 지금 현재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세요? 약 4조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여기요. 우리가 A라인하고 B라인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A하고 C는 기존에 있는 라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요. 우리는 여기 B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A라인하고 C라인의 건설 비용하고 B라인 하나의 건설 비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B라인이 맨 처음에 에타가 면제가 안 된 것이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이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발달할 수 밖에 없어요. 아마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요를 창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창출을. 이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주관적인 요건하고 이렇게 객관적 요건 이렇게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는데, 사기는 뭐냐? 우리 갑한테 기망을 해. 여기에 생기지도 않는데, 여기 생긴다고. 알겠죠? 또는요, 이게 여기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 여기에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또는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KTX의 여기 생기면은 이게 10억짜리 땅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생기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을이 만약에 갑을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자요. 갑이 있고 여기 있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은 을이요 기망을 하죠. 기망을 하면 갑이요 착각에 빠져. 그걸 착각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해. 의사 표시는 뭐다? 원래 사기를 안 당했으면은 10억에 팔았을 텐데 쓰레기 매립장 생기니까 3억이라도 팔고 도망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망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이 기망하니까 갑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갑이요 의사 표시를 해. 혹시 3억이라도 누가 살 사람 없을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을이 갑을 사기쳤죠? 을이 갑을 사기친 이유는 뭐다? 갑을 착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1단계라고 그래. 알겠죠?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 청약을 하라고. 이걸 2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고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란 말은 여기에 착오가 달라. 여기에서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죠? 나만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착각을 해야 되지 착오란 말이죠. 그런데 사기에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착오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착오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런 우리가 다단계 한다고 그러죠. 다단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왜? 다단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조이파리 해가지고 알겠죠? 유명한 사건이죠. 대구에서요. 그러니까 이 다단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꼭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됐다. 저 사람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 말은 나는 지금 착각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 사람 혼 사람만 착각했죠?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착각에 빠졌다, 착오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착오해도 착오예요. 그걸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속을 수 있죠. 옛날에 우리요, 황우석 박사. 황우석이가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 줄기세포. 아, 유명한 사건이죠. 전 세계가, 온 지구가 그냥 다, 난리 난 거 사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만 속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속을 수 있어. 그래도 사기가 되고, 다른 사람 안 속아도 그 사람 혼자만 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사기가 된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내 입장이라면 똑같이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야지 그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주부들이요. 냉장고, 냉동실에다가요. 뭐죠? 아이스크림인지 알고요. 네, 뭐죠? 핸드폰 집어넣어놓고 문 닫아버린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지. 나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건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 됐나요? 자,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착오가 된다. 그런데 여기 봐봐. 동기.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이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왜?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요건하고요.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과 주관적. 그래서 여기 객관적과 주관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그것은 주관적만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이죠? 동기의 착오가 이것이 표시가 돼요. 표시.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기가요. 동기가 뭐 한다? 표시가 돼. 표시가 되면 어떻게 하죠? 표시죠. 표시는 뭐다?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돼요. 이 동기는 주관적이죠? 동기는? 동기가 내가 반드시 뭐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죠. 동기의 착오가 착오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착오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 나 땅 사러 왔는데요. 아, 여기 저 KTX 여기 생긴다고 했어요. 여기 원래는 여기가요. 화장터가 생기는데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죠. 그런데 원래요. 원래 만약에 그것이 화장터가 생기면 땅값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KTX 생기면 이것은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땅 사러 왔는데요. 그래서 KTX 생긴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10만 원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원래 여기가 화장터가 생기는 땅이기 때문에 1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KTX 여기 생기니까 땅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표시한 것이 계약의 내용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그건 착오가 아니에요. 아무리 표시해도. 알겠죠? 원래는 10만 원인데, 뭐죠? 화장터가 생기면? 여기 생기면 100만 원인데, 원래 땅이 10만 원에 거리도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양모님 신사가 빈대떡을 빚어먹다가 왔단 말이죠.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 역생기니까 땅 사놨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 기회에 좀 팔고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 여기다.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했죠. 역 때문에 왔다. 그런데 그 역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뭐가 됐어? 인정이 됐죠. 10만 원이 얼마가 됐다? 1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가 돼야 돼. 표시가. 그래서 표시가 되면 착오가 되는데 이 동기가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원래 여기가 이 뭐죠? 화장터가 생기는 땅인데요.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여기 땅 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여기 2, 3년 있으면 내가 아는 친구가 그러는데 2, 3년 있으면 여기 생긴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파냐? 내가 너한테 팔아야지. 나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는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 여기 생긴다고. 그래서 땅을 딱 샀더니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화장터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화장터가 생긴 줄 알았으면 그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그것을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유발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부추겼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라는 것이 뭐죠? 상대방? 상대방이라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착오라고 한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에서. 그러면 동기의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먼저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관적, 객관적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착오를. 먼저 중요 부분이요.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해야 돼. 그냥 착오를 아무나 착오라면 아니에요.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럼 이건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그냥 그 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을 표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 부분에서 착각을 해서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요분의 착오예요.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갑이 계약을 하면서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 과실은 그냥 과실을 가벼울 경자를 써서 그냥 우리는 경과실이라고 얘기하고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과실, 아무 과실 없이 과실할 때는 경과실을 얘기해요. 이 중과실은 뭐냐? 여러분, 예전에 한번 부천에선가 어디, 부평에선가 부천에선가 원룸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주차장에 보면 휴지통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분명히 피고 들어가자마자 한 1분인가 2분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란 말이죠. 이 사람이 휴지통이 있잖아요. 휴지통에다가 담배 꽁초를 그냥 그대로 버린 거예요. 담배 꽁초를 그냥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팔려 그때 보면 뉴스 보면 나온단 말이죠. 경찰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이란 것이 뭐냐? 여기서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러면요, 혹시 신나 알아요? 신나? 아, 신나 알아. 신나 있잖아, 신나. 연탄 난로가 있는데, 난로. 난로 옆에다가 신나 통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요, 난로 옆에다가 신나 통을 두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알겠죠? 쉽게 발화가 돼서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걸 팔려고 말했냐? 어느 누구도 난로 옆에다가 화기가 있는 것을 두지 않는데, 그것도 다른 건 아닌 신나통을 뒀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해도 해도 너무했네. 그걸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휴지통? 휴지통은 휴지 있죠. 얇아가지고 조그만 무슨 불이 있으면 그냥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 꽁초를 끄지 않고 거기다 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건 다 좋아. 알겠죠? 요즘 뭐 담배 피우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저 사람 담배를 피워. 담배 피우면 나빠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여러분 우리나라 프랑스는 어딘가 담배 피우고 110몇 살까지 산 사람이 있잖아요. 알겠죠? 담배 연기로 모든
암세포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핀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 그것도 하나의 기호니까. 어떤 사람도 보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조금씩. 한번 타면 다 마신 경우는 거의 없고, 조금씩. 왜냐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 보면 좀 안 됐어. 추운데 밖에 서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좀 따뜻한데 좀 마련해 주지. 어차피 필 건데. 그 사람 뭐 재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사람들한테 패기치고 시비 걸고 그게 훨씬 나쁜 거지. 담배 피워가지고 시비 걸었단 말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요. 담배 피우면 마음에 진정이 있다, 이건 내가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중과실하고 경과실이라는 게 바로 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대한 과실을 중과실이라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현저히 결여, 이것을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럼 얘기를 한번 봐봐.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하면 유효가 돼요. 말을 잘 보라고. 구조를 봐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가 있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여기요. 5월 1일에 5월 1일 취소를 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취소한 날부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알겠죠? 처음부터. 그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해.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너하고 만난 거 지겨워가지고 너하고 만난 거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급해서, 이 말이죠. 모든 걸 없애버리겠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 그걸 소급해서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효를 뭐라고 그래? 오늘부터 무효를 뭐라고 그래? 오늘부터 무효를 장래를 가서 장래 유효다, 장래 무효다, 이렇게. 말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구조를. 우리가 중요분의 착오는 뭐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가벼운 과실, 경과실은 있어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한다? 그러면 무효가 되고. 근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 입증한다? 입증? 취소할 사람. 취소하려는 자. 누구죠? 표의자.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그것은 상대방,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죠. 이것만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가. 이것만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판례가,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건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암기를 한번 해본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볼까요? 중요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뭔지 그걸 암기하면 돼. 착오인 것 아닌 것. 그래서 여기세요. 착오인 것 몇 개.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렇게. 아닌 것 몇 개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항상 구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듣고 나한테 묻지 마. 이걸 한번 듣고, 좀 더, 너 밥을 많이 먹어서 많이 먹고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해서 일어나지 마. 그리고 한번 더 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아무리 엉덩이를 무겁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 구조를 모르고 공부하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되는 걸 알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구조를 먼저 본다, 이 말.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냐 없냐, 없으면 취소를 못하고, 있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취소하고,
착오를 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하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봐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 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없다 여기요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를 시험에는 이게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암기 한번 해보죠. 여기요 아닌 것 첫 번째 면적 면적이나 지적이나 평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착오예요.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해. 4평 샀는데 0.211. 면적, 면적, 면적. 착오가 아니에요. 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요, 20에서 30평이 이 땅 중에서 20에서 30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됩니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어. 중개업자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체 땅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착오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오냐 아니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 면적이다. 지적이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 가격. 시가다 가격이다. 시가다 가격이다. 평당 100인 줄 알았고 샀는데 보니까 평당 89만 원인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싸게 샀어도 어쩔 수 없죠.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암기. 면적 가격. 면적 가격.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죠. 안 되면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몸이 가벼우면 큰일이라 벌떡 일어나니까 밥을 많이 먹고 알겠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은장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맷돌을 어떻게 무릎에 깔고 알겠죠? 못 일어나게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요한 것은 구조 계속 얘기하는 거 뭐다? 숲을 보는 구조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착오를 했는데 소리가 없어. 그럼 취소를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뭐냐면 사람의 동일성이요. 사람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내가요. 친구가 나한테 자기 돈 빌렸는데 보증 좀 사달래. 보증을 섰거든요. 보니까 친구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친구의 친구가 돈을 빌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닌 걸 알았으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보증 쓴다 안 쓴다. 안 써죠.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물건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A라는 건물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A 건물, B 건물, C 건물 다 봤단 말이죠. 이제 중개업소에 와가지고 아, 두 번째 본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중개업자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A 건물인데 B 건물이 계약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요? 중개업자 때문에. 중개업자가 아, 처음에 봤던 것이 그 3층 건물이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두 번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개업자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착오를 요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양도세요. 양도소득세이요. 양도세가 없다고 나한테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양도세가 나온 줄 알았으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알죠? 양도세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건축설계사요. 건축설계사 자격이요. 설계사 자격 유무요. 배변기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인데요. 그걸 믿고 설계 영역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를 설계하라고 했더니 자기 집 반려견 개집을 설계해 온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대학교 교수인 건 사실인데 설계사 자격증도 없고 한 번도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요 판례가 말했다. 처음부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걸 알았으면 설계를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과 경계요. 토지의 현황과 경계.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을 샀단 말이죠. 땅을 샀는데 땅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300평 땅을 산다. 그런데 이 1300평 중에서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자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현황은 농지이다 하천이다
하천이다. 땅의 성질이 농지이다, 하천이다, 하천이다. 그래서 시험에 두 번 일어났어. 한 번은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하나는 땅의 성질, 성질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한 번 듣고 나서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107조, 108조 비하면 구조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고려청자 사건에서 판례가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비싸게 산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누가 전문가예요? 중개업자. 이런 봐봐요. 이렇게요. 남들 다 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온도도요. 1도더라고요. 1도. 어제 이러면 어젯밤에 약간 눈발 내렸는데. 아세요? 눈. 눈 있잖아요. 어젯밤에 강의 끝나고 오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눈발이 막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해서 어렵게 어렵게 자격을 땄는데요. 이 인간이요. 나를 안 믿고 거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팔려 말하겠다. 여기요.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판례가 그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를 못한다고 그랬어. 잘 됐죠? 알겠죠? 어? 내가 자격증 있는데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오지도 않고 자기 혼자 계약했다. 직방했다 이 말이죠. 그래 직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직방이 뭐예요? 직방으로 망한다 해서 직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요. 다방은요. 다 같이 망한다 해서 다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중개업자 아니에요. 어? 내가 중개업을 했는데 당연히 중개업자의 말, 중개업자한테 와야지. 왜 자기네끼리 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팔려 말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너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또요,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뭐냐면 공장 건축의 공장. 공장 건축을 할 때는 아, 여기가 공장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봐봐요.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벽돌 공장 지을 수 있나요? 있어? 두두두두두두두 소리 났는데? 알겠죠? 그러면 벽돌 공장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그러면 관할 관청, 건축과에다 물어봐야죠. 아, 내가 잘 몰라. 부동산 안 배워. 여러분, 부동산 배우면, 아, 여기는 뭐니까, 뭔 되고, 뭔 안 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공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남양주에서는 돈을 좀 벌려면 월요일 강의를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공법 강의. 알겠죠?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공법이 필요가 없어. 어? 근데 우리 남양주는 아직도요, 개발할 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요. 이 공법이 어마무시 중요해. 그러니까요, 월요일 공법 선생을 사모하라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공법을 잘 배워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어? 다른 데서는 서울은 공법 시험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알겠죠? 막상 다 해놓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공법 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가 대만에 다 없어졌어. 왜? 보통 그 강의들, 학원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 사람 들어서 배워서 와서 보니까 평생 쓸 일이 있어 없어? 없거든요. 왜? 보통 보면 상가 건물에 학원 나오면 학원 들어가고 술집 나오면 술집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쓸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양주는 이 땅덩이가 얼마나 커요. 알겠죠? 앞으로도 수도 없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공법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요 빠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어?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중대한 과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건축 가능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전화 한 통 하면은 시청 직원이 알려줄 텐데 전화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공장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 중요 부분의 착오죠. 어? 그런데 뭐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너는 취소를 못한다.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어? 아니, 백질, 백과, 의사지, 표시지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잖아요. 어? 이거 왜 분류해서 암기하면 되니까. 내가 계속 하는 얘기, 이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조를 먼저 알아라 이 말이죠. 첫 번째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한단 말은 유효라는 말이고 취소를 하면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이고 이걸 먼저 머릿속에 먼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먼저 구조로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 부분에 착오는 뭐가 있고 다섯 가지 착오가 아닌가 세 가지를 알고 기본적으로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두 가지 알고 중대한 과실 없는 것 두 가지 알고 이렇게. 특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제일 키워드다?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통했다? 돈 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잘못돼도 중개업자를 통했으면. 그런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잘못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 니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이제 우리가 착오를 쭉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더 간단해. 알겠죠?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